와. 내가 봤을 때 이게 충전기인 것 같고. 와우! 와, 꽤 크네. 우와, 이거 엄청 무겁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눌렀을 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무겁다. 15kg짜리 덤벨 같아요, 이거 진짜. 도통 모르겠네. 저는 이게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앞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이게 앞이더라고요. 오. 내가 봤을 때 세게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출력이 엄청 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 여기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전혀 다칠 것 같지 않다. 요 정도 느낌. 이게 간다고? 자, 어쨌든 그러면 바다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이거는 여성분들이라면은 지금 여기서는 힘들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약간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15kg 정도? 자. 와, 이거 여성분들은 빡세겠다. 애들이나. 무조건 아빠가 있어야 되겠네. 항상 바다를 봐도 좋네, 기분이. 이제는 관광객들이 싹 빠지고, 진짜. 아, 이걸 빼세요, 형님. 아니, 보통 그 여성분들 계속 보면 이렇게 무릎에 가리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게 더 야해, 여기까지. 여기가 더 지금 아빠랑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형. 오늘 컨텐츠는. 오, 대포 가져왔어. 와. 대포동 1호. 형이 봤을 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맞는데. 맞아요. 그럼 이게 물살이 얼굴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사람이 자꾸 발이 뒤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아, 이렇게 밑으로? 여기 하면 형 다시 가. 그러니까. 아, 이게 몸이 요 위에 네. 위로 있는 거구나. 근데 형은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아까 전에 안내문 읽어봤거든요. 머리가 긴 사람은 휘말릴 수 있으니 절대 타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근데 왜 저가 못하죠? 형 머리 많이 긴거 같은데 지금. 자세히서 보니까. 자세히 봐야 돼. 가보자. 오케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다 벗을 거면서. 아, 이걸 누르는 거구나. 아니, 왼쪽만 누르면 돼. 예. 네. 근데 이걸 누르면 더 빨라져. 아, 부스터. 네. 아, 좋다. 이거 머리 말릴 때도. 이렇게 해서 머리 말릴 때도. 이쪽이 바람이 이쪽으로 오잖아. 거북이. I know you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ck. I just wanna be alone to feel free tonight. Told you so many times. 이게 아닌데.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안 내려가지? 각도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I know you're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d. 아, 자, 어제까지 수중 스쿠터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분량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여기 또 서귀포 사계항까지 왔습니다. 자, 한번 나와주세요.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몇 킬로세요? 저 아직 이제 0.1톤은 조금 넘었는데. 아니, 제가 110킬로 나가는데. 저 비슷하게 나갔는데, 저. 최소 120kg 나가실 것 같아요. 120까지는 안 나갔대. 누가 보면 이제 저희가 형제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가는 섬이? 네, 저희 바로 형제섬이라는 곳이고요. 네, 형제섬이 어떤 형제인가? 이복형제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복형제는 아니고 친형제다. 네, 아마도 우애 있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형제섬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저희가 이제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지만 저희 업체를 통해서 스노클링 하러 가는 요즘 스노클링 포인트로 되게 유명한 섬이에요. 물이 엄청 맑아요? 물도 맑고 물고기도 상당히 많고 되게 이뻐요. 슈트는 그러면 제 거 입을게요. 그냥. 예, 그렇게 하죠. 네, 아이언맨 슈트 입고. 이거 근데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해도 상관없나요? 네, 아마 이게 제주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CM을 한 상품인데 면허증이 없는 분들도 직접 운전을 해서 저희 가이드분 인솔 하에 그렇게 따라 나가시는 거라 되게 안전하게 파트너십니다. 왜 웃으세요? 몸을 보고.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생각보다 좋아요? 네네. 혹시 수중 스쿠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럼요, 들어봤어요. 안에 수중 스쿠터가 있어가지고. 아, 네. 어떤 것 때문에 웃긴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서 귀여움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화장실만 금방 한번 갈까? 아, 예. 잠깐만. 아, 이거 사다리가 터졌어야지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your child.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Not a worry in the world, you ain't scared of nothing. You a boss kind of girl, you got all you wanted. Earned yourself a quick break in the morning. If someone tells you what the wise, give them warning. Don't let yourself be restrained. Own yourself and just walk away. Away, yeah, yeah. Just one look in your eyes and I know I found who I'm looking for. It's the way that you smile that gives me my mind. Cause I see the way you're winning, yeah. You got something that inspires everyone who's lost their vision. You got something that everyone is craving. I'm just wishing I can be with you. I feel like I need you in my arms.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look when you sit your child.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Ooh, don't you know that everybody wants to be your love, love. Ooh, don't you know that I never thought I'd fall under your spell. Yeah. Just one look in your eyes and I know I found who I'm looking for. It's the way that you smile that captivates my mind. Cause I see the way you're winning. You got something.
타조도 들어가겠는데? 야, 되게 맛집이라고 해도 왔는데 너무 안나잖아. 아, 저희 원래 오늘 휴문데 오늘 빨간색 문 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휴문저에 막는더라고요. 내일부터 예약 맞습니다. 와. 협재 쪽에 가시는 거죠? 응. 협재 옆에 굽는이라고. 당근 이렇게 큰 거, 이거 제주도 당근이라서 이렇게 큰 거. 그렇죠. 말도 이거 한 번에 다 못 먹겠는데 이거. 와, 노래가 영 마음에 안 드네. 누가 선곡했어? 음반도 내줬어요? 네. 멜론으로 트는 거예요 노래? 폭격기라고 한 번만 검색하면 제목에 노래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제 맛있네, 음식이. 노래 듣고 한번, 어떤 거 한번. 손님들이 BTS 노래 계속 틀면 좀 부담스러워해? 많이 틀면 다른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아, 그때 부담스러워 할 때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네, 노래가요? 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파트가 나온다며. 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겠네. 아, 좋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영혼이 너무 없었나? 노래 어떤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의외로 그 제목에 비해서 노래가 좀 잔잔하네요. 아, 네, 잔잔하고 되게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와. 와. 떡이. 야, 뭐 이렇게 크냐? 와. 아, 이거 한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